전자산업의 쌀, MLCC 어떻게 만들어지나요? 전자기기에 꼭 들어가는 필수템, 유전체와 내부 전극을 층층이 쌓아 전기를 담는 MLCC입니다. MLCC는 휴대폰, 노트북, PC 등 전자기기에 수백 개부터 수만 개까지도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데요.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회로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제어해주는 댐 역할을 하죠. 그렇다면 MLCC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과정을 MLCC 제품을 대표하는 캐릭터 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1단계 배치. 먼저 유전체 파우더와 재료 등을 균열하게 혼합해 슬러리, 즉 고체와 액체가 섞인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. 2단계는 성형. 성형 공정에서는 필름 위에 슬러리를 균일하고 얇게 코팅합니다. 3단계 인쇄. 성형된 시트의 내부 전극을 인쇄합니다. 4단계는 적층. 그 다음 인쇄된 시트를 600층 이상 원하는 층수만큼 쌓아요. 5단계는 압착. 적층이 끝난 덩어리를 바라고 부르는데요. 압착 과정을 통해 바의 밀도를 높여줍니다. 6단계는 절단. 압착한 후에는 여러 칩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바를 절단해 개개의 칩으로 분리해줍니다. 7단계 가소. 절단 후에는 첫 단계에서 슬러리를 만들 때 접착제 역할을 해주었던 바인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열처리를 합니다. 8단계는 소성. 칩 안에 유전체 파우더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도록 칩을 고온에서 열처리해요. 열처리를 거쳐야 전기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답니다. 9단계는 연마. 외부 전극과 연결이 잘 되도록 세라믹 칩을 통해 넣고 회전시켜 날카로운 외관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. 10단계는 전극. 칩의 외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칩 양끝에 전극 재료를 도포해요. 11단계 전극 소성. 도포한 외부 전극의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온으로 열처리를 해줍니다. 12단계 도금. 실제 기판 위에서 MLCC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도금층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. 13단계는 측정. 세라믹 칩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확인하는 공정이에요. 전기가 잘 통하는지, 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. 14단계는 테이핑. 양품은 외관 검사까지 마친 뒤 테이핑 공정을 통해 릴 형태로 포장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. 섞고, 바르고, 인쇄하고, 쌓고, 누르고, 자르고, 굽고. 한 번 더 굽고, 갈고 닦은 다음 바르고, 다시 또 굽고, 도금까지.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니 MLCC가 완성되었어요. MLCC가 만들어지는 과정.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언제 어디서나 빠질 수 없는 MLCC. 수천, 수만 개의 MLCC가 우리 곁에 함께하는 오늘과 내일을 삼성전기가 이끌어 나갑니다.